최근 미디어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AI-aided drug compan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빨리 AI로 약을 만들고 있죠. 세 가지 RxRx, Schrodinger, Abcellera, Biologic 밑에서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Recursion, NVIDIA에서 $50 million를 투자를 했어요.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Buy Rating을 갖고 있고요. Price Target이 바로 옆에 있고요. 한 8월 3일 있으면 Earning이 나옵니다. Buy Rating이 있고 지난 Performance를 한번 잘 보시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는 그 Schrodinger는 전반적으로 꽤 큰 회사예요. 200-day moving average 위에 있고요. Buy이고 price target도 바로 옆에 있고요. 또 한 며칠 있으면은 earning이 나옵니다. 그래서 price가 많이 뛰었을 수도 있었어요. Buy rating으로 나와 있고 performance는 꾸준합니다. Green이죠. 마지막은 그 Abcellera Biologics인데요.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은 이 회사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. Earning도 곧 나올 거고요. 7불 69전에 performance는 지난달 정도 earning